자, 신피디님 상부 쪽 한번 비춰. 와, 너무 화질 좋다. 그리고 저는 회전시트에 딱 있어 바닷가를 딱 보려고 하는데 고프로만 보이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렇게 진짜 입춘이 지났죠, 신피디님. 새 봄이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외장 모습 비추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ABP 컬러가 올라왔네요. 상부에는 날렵한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재질 역시 GFRP 재질,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특히 검정 차들은 여름에 이솔라 효과를 확실히 볼 수가 있죠. 단열 방음, 그리고 냄새 차단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예, 비반사와 비교도 한번 해주시고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외장 쪽은 끝이죠. 자, 이렇게 봐도 공도에서 주행 영상 쫙 저희 차 보면은 너무 예뻐요. 요즘은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만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비춰주시죠, 신피디님. 본 차량은 4세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아톤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하고요.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생산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게다가 디럭스 디무니시트를 했네요. 동일한 새들 브라운으로, 그리고 30mm 이상의 빵빵 쿠션과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디럭스 디무니시트를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 오래간만에 또 하나 보여줄 게 있네, 신피디님. 제가 착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편하다. 역시 좀 쿠션감이 있는 게 한국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뭐죠? 바로 냉온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순정 하이리무진과 동일한 부품 사용하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냉, 한번 누르면 온 해서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 냉온 컵홀더. 아트원에서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카니발 취급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부품 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 뭐지 이게? 톰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라인매트 종류가 워낙 많은데요. 뭐 이름도 다 못 외울 정도로 많아요. 뭐 소비자의 취향 존중이죠. 원하시는 컬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열입니다. 2열의 가장 패밀리카로 이상적인 차량은, 오늘 주제를 그걸로 할까봐 신피디님. 실제로 아트원에서는 뭐 이렇게 초호화 럭셔리한 걸 권장하진 않아요. 기본에 충실해라. 하지만 기본 튜닝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비춰드릴게요. 2열의 바닥 쪽 평탄함이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청결 유지가 아주 간편합니다. 자, 2열부터는 제 몸을 받쳐야 돼. 늘 내 몸 많이 받치는 것 같아.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서, 자, 운전석 뒤쪽 앉았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 넉넉해요. 물론 예, 아트원의 2열의 시트, 회전 시트는 담긴 것이 또 있죠. 즉 전후이동, 전후이동은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좌우이동, 아, 부드럽다, 부드러워. 좌우이동이 한 레발 후 전후 좌우이동이 되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그리고 공간성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앞보기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회전 시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회전 시트 의미를 한번 제가 또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보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순정 시트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아트원의 퓨전 시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죠. 뭐 레버 같은 거 없고, 레버가 있으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맞죠. 자, 그리고 퓨전 시트를 하는 이유, 이렇게 뒤보기는 당연한 거고요. 반대로 3열에 앉으면은 두 가지 모두, 즉 2열에 아이스픽스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유아시트 하고 뒤에서 엄마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갈 수가 있죠. 당연히 성인이 타고 뒤보기를 하고 가면 위험합니다. 왜냐, 성인끼리 머리끼리 부딪힐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는 뭐 의전용 시트 비싼 300, 400짜리 둘 필요가 없어요. 순정 시트 그대로 약간만 끌어주고 발을 올리면은 어우 너무 편안합니다. 이 정도로 발 쭉 펴고 갈 수가 있는 모드가
3열 시트에 담겨 있죠. 팔걸 양쪽에 있고 게다가 3열 시트는 각도 조절이 마음대로 되고 심지어 뒤로 완전히 누워져. 이건 뭐 누워서 가는 버전인 것 같은데 심페인님. 네, 의전용 시트가 거의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당연히 뭐 카메라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운전석 뒤쪽에 3열은 바로 성인이 승차해도 충분한 공간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심피님 맞죠? 네. 자, 측면 쪽 한번 비춰주시죠. 측면 쪽은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연인과 함께 탁 앉아갖고 네온컵을 내서 뭐 커피 한 잔 딱 꺼내서 서로 마주 보면서 마시면서 바다 쪽에 쫙 내리면 완벽 개방. 허니콤 블라인드는 특징이 완벽 개방이라 자주 설명했죠. 주름실커튼은 많이 가려요. 네. 답답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차단 시에는 완벽 차단,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다 있죠. 뭐 카페 분위기 나지 않나요, 심피님? 맞아요. 네, 이렇게 회전 시트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문제는 회전 시트가 당연히 TS 교통 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성적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조 변경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잡소리 그리고 높이 부드러운 거. 뭐 회전 시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회전 시트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도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지만 AS 잡소리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더불어 되게 아름다워요. 뭐 어디하고 비교를 뭐 어떤 동호회 분이 그러는데 이렇게 동호회 모임 나간대요. 그러면 나름 또 아트원 또 루프가 제일로 예쁘다고 많이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하면서도 야간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전체가 정말 이 예쁜 금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곱 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잡소리 AS 평생 동안 있으면 안 되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더불어 앞쪽에 늘 자랑하지만 야, 근데 심피디님 제가 어디 갔는데 해외 갔는데 거기는 뭐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즉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복받는다는 것 같아요. 핸드폰 뭐 끊기는 데 없잖아요. 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 이렇게 29인치 화면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유튜브,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웨이브, 기타 등등 모두 가능한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또 저 블루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래방 기능도 끊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죠, 심피디님? 게다가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뭐 기름값도 비싼데 기름 아껴야죠. 시동 끈 상태에서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장 3시간 정도는 이렇게 우와 정말 화질 정말 깨끗하다 이런 화질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요트 바닥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9인승 타는 이유 있죠. 실제로 6명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 물론 지난번 7인승 영상도 지금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업자 없고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7인승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9인승은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9인승을 선택을 하고요. 실제로 성인이 6명, 7명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는 뭐 SUV, GV80 안 되죠. 네, 카니발밖에 없습니다. 자, 후속으로 가시죠. 자, 본 차량 오늘 10시에 로드 탁송으로 나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심피디님? 네. 자, 후석의 보조 제동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야간에 딱 브레이크 등 들으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 제트 선팅 반사 필름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그리고 글로벨 어디 갔어? 요즘에는 또 글로벤 마크를 빼달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취향 존중입니다. 얼마든지 빼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붙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됩니다. 자, 상부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와, 예쁘다. 뭐 주름식 커튼은 이렇게 개방 시에 이 부분이 가리는데 아트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방감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답해서 커튼을 떼는 경우 없애야죠. 그리고 차단 시에는 완벽 차단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가능하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와, 오늘따라 화질이 더 깨끗한 것 같아. 제가 해외 나갔다 왔는데 정말 이제 해외에서는 물론 개인용 핫스팟 연결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끊기지 않고 깔끔한 화질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2열에 회전 시트, 바닥엔 노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 그리고 3열에 독립 시트, 전체적으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 4열에 싱킹 시트, 유지, 때로는 9명까지 탈 수가 있는 버전이죠. 자, 이렇게 9인승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죠, 신피님. 자, 3D 매트 제가 깔면서 설명합니다. 9인승을 선택하는 이유,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부가세 공제 혜택 받을 수가 있고, 6명 타면은 버스 전용도로 쭉 갈 수 있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 9인승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7인승보다 수요는 더 많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2023도 패밀리카로 가장 이상적인 튜닝, 그리고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이렇게 훌륭한 차량을 생산하고 있고, 더불어 요즘엔 차가 좀 남는 것 같아요. 계약 주시면은 뭐 한 달 이내면 충분하죠, 신편님. 네, 물론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소식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소중한 것은 순금 황금보다 지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쇼핑몰에도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아트24 채널 시청해주시고 좀 있으면 구독자 3만 명 넘을 것 같아요. 신피디님 모두가 여러분들 모든 고객분들 덕분이고, 특히 신피디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이것도 실어줘야 돼. 참. 10시에 오신다고 그랬죠? 10시에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의정부까지? 와우. 뭐 괜찮습니다. 튜닝비, 차량 금액 포함 6,800 몇십만 원인데, 이 정도로면은 패밀리카로 충분히 가성비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